만우절에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우절 뻥 아니고 만우절 장난 아니에요. 핫토이 피규어 작가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초대를 했거든요. 박수로 맞지? 잠깐만, 그 전에 귀한 분들 만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저 이렇게 누추한 곳에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페인팅하고 프로젝션 디렉팅을 맡고 있는 홍진철이라고 합니다. 조형을 담당하고 있는 전현선입니다. 페인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리라고 합니다. 원형을 하고 있는 엄재성이라고 합니다. 곡수라고. 네, 곡수라고 하면 더 예, 아시는 분들도 많고 작가님들을 이상훈 TV에 모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핫토이 피규어를 또 모시는 분들은 작가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영광이거든요. 삼고초려 끝에 이렇게 지금 나오시게 됐는데 저희가 만든 제품을 이제 리뷰도 해주시고 촬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작업실에서 작업만 하다가 네.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고맙고 어색해서 좀 떨리기도 하고 네. 보니까 앞에 피규어를 갖다 놓으셨어요. 내가 만들었다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겁니다. 눈에 딱 집체가 들어오더라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왜냐하면 투구를 안 쓴 헤드가 들어있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컨셉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투구 모양도 이 투구 모양이 아니었어요. 작업하는 중간에 살짝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는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미 몇 개월 전에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때는 거의 대부분 컨셉 앞에 이유밖에 없어서 네. 작업을 하시다가 계속 수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경우고 할리퀸 같은 경우에 화장이 많이 진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영화를 보러 고진해졌던데요. 그래서 다시 펜딩을 해서 본사로 넘겼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작가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헤어 이렇게 있는 그 버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사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센스 회사에서 이것만 해라 라는 경우 저희도 좀 아쉬울 때가 많죠.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본사 갔을 때 들었던 그런 사연들이 있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작가님들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나쁘게 만들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좋게 만들고 어떤 피규어 회사도 못 만들고 싶어서 그런 회사는 없죠. 다들 잘 만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왜 어떤 작품들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토니 스타크 마크 85 어플 데미지 지금 이거 보시는 매니아 분들은 그 헤드를 지금 복수 작가님 만드셨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한참 이슈였어요. 일반 버전도 지금 수정이 끝나서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거든요. 아, 수정한다. 네, 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까지 헬멧 헤드까지 다 수정 들어간다라는. 캡틴 아메리카 헤드 수정은 누가 하셨어요? 아, 우리 여성 작가님이 또. 아, 그 외에 뭐 몇 개 더 좀 풀어주실 거 있나요? 애착이 가는 거. 애착이 가는 거네. 가장 좀 애착 가는. 예전 건데요. 네. 300이.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되셨는데요? 고인물이시네요, 여기 핫토이에. 10년 하고 돼요. 아, 그러시구나. 그게 제 초기 작품인데 많이 고생하면서 만들어서 그런지 아직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삼배. 네, 그래서 더 애착이 많이 가는. 저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물이 잘 안 나요. 매물 자주 올라가요. 아, 그래요? 이리 작가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됐어요. 욘두랑 닥터 스트레인지를 꺼내 오셨습니다. 네. 욘두를 뽑은 이유는 뭘까요? 욘두는 사실 제가 진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좀 그냥 파란색 그냥 쉬웠을 것 같은데 피부색이 사람 피부색이 아니잖아요. 파란색 맞추는 작업이 살짝 까다로웠어요. 영화 안에서는 필터링을 하죠. 어두운 분위기로 나온다든지 막 밝은 분위기로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색상은 그때그때 달라요. 맞아요. 분장하실 때 자료를 좀 받았어요. 영상 안에서 보이는 것과 요거를 조금 잘 매치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 핏줄은 또 색깔이 달라요. 그런 것까지 그 분장하시는 걸 보고 다 맞춘 거거든요. 맞아요. 뚜껑을 열면 안쪽에 또 이렇게 메카닉 같은 게 돼 있고 그런 거 작업도 다 하시고 아 맞아요. 이 안에 이런 작업들까지 다 세세하게 하셨군요. 자석은 누가 붙이나요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는 또 말씀을 해주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 배우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 또 컴퍼비시 또 팬이시구나. 네, 헤어가 약간 옆쪽에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원래. 그래서 이런 헤어들이 살짝 까다로워요. 할리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고 할리퀸 저거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스타워즈 쪽에는 뭐 없으세요? 두쿠백작이랑 오비완. 두쿠백작은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여기 검버섯까지 표현이 되네요. 네. 여선 작가님 지금 앞에 버키와 로키 우리 키 형제들을 또 두셨어요. 버키 로키 받으신 분들이 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서. 아,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하셨나요? 아니 다 좋아하시잖아요. 용기를 많이 주고 약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피규어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열었을 때 역대 버키 중에 저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키도 버키지만 로키를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이 로키가 개인적으로는 거의 최종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굴을 조금 좁혔어요. 어쩔 수 없이. 헤드 자체가 여기가 살짝 조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요거를 투구를 네. 완벽하게 넣기 위해서 어벤져스에는 이제 빼서 끼워서 네. 써야 되는데 네. 그냥 씌울 수 있다라는 거에 사실 좀 네. 소름 끼쳤었거든요. 만드신 건 다들 한 채씩 가지고 계세요? 원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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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 그래서 일을 하고 아 비교 맞죠? 다들 어떻게 저기 뭐 공채 시험 같은 거 보고 들어가셨나요? 인맥으로 들어가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처음에 율리님하고 저하고 13년 전에 하드웰 본사에 들어갔고 네.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 실력 있는 분들이 많다 하면서 제가 계약서에 들어가서 지원했어요. 그 항목을 제가 원하는 한국 작가님들은 고용을 해주시는 걸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고 세 번인가 아마 공개 모집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이건 또 연봉 자체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연봉이 좀 되시나요? 네. 어 그래요? 바로 나오신 거구나. 바로 나온 건 진짜 아 그럼 또 대우도 받으시면서 일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거기 뭐 고문으로 아 홍 작가님은 스탠리 아, 할아버님 두 개를 피규어를 갖다 놓으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뵀어요. 중국에 가실 일이 있으셨는데 일부러 홍콩에 오신다고. 저는 그때 중국 공장 쪽에 있었는데 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입에 발린 그런 소리가 아니라 더 만들어라, 더 보고 싶다. 왜 자기 카메오로 나온 거는 만들지를 않느냐. 할아버지 이거 만들어도 돼요? 아 괜찮다, 만들어라. 저희한테는 그게 거의 뭐 유언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토이 팀에는. 제가 조금 궁금한 건 대부분이 그냥 입을 굳게 담은 무표정한 헤드를 많이 내주거든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어라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면 아예 그냥 캔슬이 와버려요. 본사에서도 살짝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우분들마다 다르세요. 의견이 의견 조율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니요 거의 통보가 아 거의 통보예요. 이거 아 요건 궁금증이 좀 많이 풀렸네요. 내가 봐도 좀 아, 이거는 좀 안 닮았는데 뭐 그런 거 혹시 있어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아 생각 안 닮게 만들고 싶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실력이 있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배우들한테 연락이 와요. 좀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진을 올리고 나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작이 들어갈 때는 작가님들한테 얘기해서 다 바꿔놔요. 나중에 저희가 수정을 해서 그 완제품을 보내드리면 모르세요.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됩니까? 이거 약간 또 괜찮아. 어차피 뭐 영어로 안 하니까 얘는 네. 한국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영어 자막을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하고 연락을 하면서 자료를 막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극적인 배우분들도 네. 있으시구나.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오 진짜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배우들이랑 연락하는 걸 누가 알았어요? 본사 쪽으로 연락이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올 때도 있고 원래 얼굴보다는 조금 잘생기게 나오고 좀 네. 예쁘게 나와요. 이유가 있을까요? 작업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배우의 특징이 주름이다, 팔자 주름이다, 네. 얘는 눈이 몰리고 크다. 네. 그게 또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배우가 나는 이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고요. 터머랜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작품 보시고는 계속 처음부터 한 시간 동안 끝까지 어쌈 영화랑 똑같거든요. 계속 아, 여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홈클레멘티 네. 그분 만나뵀을 때 네. 이거 페인팅 조금 잘못됐으니까 수정하겠다라고 좀 꼭 말씀드리라 그랬더니 지금도 충분히 멋진데 수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큰 거는 공정이 수백 가지가 있고 그것은 다 사람 손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의 공정이 조금 게을러져 버리니까 완전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잘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요거 우리 핫토이 팬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핫토이 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자꾸 가격이 오르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파츠 수가 많아서 그랬나? 기술적인 요소들이 더 들어가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 근래에 이분들이 받는 임금 비교를 해보니까 네. 거의 10배가 뛰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면 작가님들도 부담이 아무래도 가지시게 되겠죠. 작업을 하다 보면 받으시는 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때 오르는 거잖아요, 매번. 컨펌을 받아야 되는 또 입장이시니까. 제가 못된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사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우드체는 좋아할 텐데 밑에 작가님들한테는 좀 악덕. 아니요. 저는 굉장히 일이 오래 있지 않습니까? 더 해요. 지금 새벽 3시고 뭐 아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한국팀이 그렇게 좀 움직여달라는 거거든요. 네. 한 번도 우리 작가님들은 또 거절도 안 하세요. 그게 저희는 만분의 일이라고 해요. 아, 나 아티스트 누구예요가 안 돼요, 핫토이 안에서. 그걸 싫어하시질 않으세요. 핫토이 모토가 뭐 겸손 이런 거예요? 아, 저 그렇게 막 하실만 하네, 다. 제성 작가님도 예. 레전드 제품들 많이 만들어내시고 하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정말. 한국팀은 보통 헤드 조형에 헤드 페인팅을 위주로 헤드 조형, 조금... 헤드 페인트, 그 다음에 바디, 자연물 쪽. 메카닉 쪽도 의뢰가 있을 때는 저희가 많이 하고요. 이런 의상도 사실 좀 궁금해요. 홍콩에서. 홍콩 쪽에서 네. 하시고. 박스도 사실 저희가 너무 예뻐하잖아요. 그것도 홍콩에서 하는데 네. 거기 전담 팀이 있고요. 하나는 디자인 쪽이고 네. 하나는 실측 실물 쪽인데 그거는 드랍캐스팅이라고 해서 떨어뜨려서 40도 이상의 고온에 넣어놓고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영하 10도인가 넣어놓고 또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안에 물건까지 다 그냥 허투루 만들지는 않네요. 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분의 1이 모여서 만점짜리 피규어가 나오는 거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제품을 뜯어보면서까지 다 이제 일일이 체크해주시고 이야기해주시고 전작이랑 비교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다음번에 작업할 때 많이 생각도 하게 되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와 방송이 너무 그냥 따뜻합니다. 이런 거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이리 작가님 아 이리 작가님 이제, 한번 좀 제가 어그러러 아 어그러러 피규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은 좋은 작품 보여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상우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요, 진짜 제가 감사하죠. 아 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원형 일을 하면서 그 사람과 100% 똑같게 만들어내면 최고 좋겠죠. 사실 100% 똑같이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영화에 대한 장면의 느낌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하나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스토리 진행이 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과정들이 좋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핫토이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 인사는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핫토이의 작가님들을 모셔보고 하는 정말 만우절의 정말 거짓말 같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마음껏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뒀다가 다음에 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